내일장을 준비를 해봐야 되겠죠?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은 뭐 코스닥 쪽에 여전히 뭐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또 2분기의 시작 뭘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2차 전지가 다 했다. 네. 그러니까 이 IRA 세부 법안에 네. 대한 기대감 때문에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 계속 올랐어요. 올랐는데 실제로 공개가 되고 나서 기대감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내일장에도 2차 전지를 비롯해서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4월 같은 경우에는 FOMC가 없습니다. 빅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뭐 개별 종목이라든지 이벤트에 따라서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두 가지 큰 이벤트가 있어요. 네.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있는데 금요일에는 미국 고용지표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는 CPI와 함께 이제 연준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면 시장에서 굉장히 환호를 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관련했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좀 낮아진 상태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흔들릴 수가 있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힐 수 있다는 점 한번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요일부터 실적이 나옵니다. 네. 삼성전자 그렇죠. 실적이 나오는데 물론 1분기 실적 안 좋을 거 압니다. 네. 마이크론도 그렇고 뭐 대부분들이 예상했다시피 실적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이후에 주가의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잡힐 수 있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재고라든지 DRAM 가격 같은 경우에도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앞으로의 방향성, 그러니까 3분기부터 다시 한번 실적이 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특히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던가 혹은 주가가 좀 움직이게 된다면 앞으로 2차 전지라든지 일부 섹터에서 수급에 쏠림 현상이 나왔지만 대형주로 더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표 나온 다음에 주가 반응을 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망을 할 흐름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 실적 시즌에 돌입하다 보니까 사실 실적이 좋은 섹터,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요. 리오프닝 섹터 같은 경우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관련했을 때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 계속적인 체크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는 여전히 가고 있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결국에 이번 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확인하고 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마이크론처럼 뭐 또 한번 바닥의 시그널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또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 저희가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도 궁금한데 2차 전지를 그럼 결국에 계속 봐야 되나요? 네, 2차 전지 가져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게 경주마 같아요. 한 네, 곳만 계속 그러니까요.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 지루하실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 섹터와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코스닥 시장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 수급의 약 70%에서 80%가 2차 전지 섹터에만 주목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서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고 관련했을 때 소재 쪽에서 움직이고 장비 쪽에서 계속적으로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계속적인 체크 흐름이 필요하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고 IRA 세부 법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네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긍정적으로 나왔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했을 때 뭐 소재 같은 경우도 보면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광물 쪽에 속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밸류체인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더욱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 그리고 대규모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LNF라든지
양극재 같은 경우도 네. 보면은 산업적으로 계속적인 확대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혹은 뭐 에코프로처럼 테슬라와 함께 양극재 진납에 대한 이야기 계속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관련했을 때 호재라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슈가 굿뉴스가 계속적인 굿뉴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이슈가 터지면 터질수록 계속적인 좋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시선이 2차전지 섹터에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지속적인 긍정적인 흐름이 금요일 전까지는 나올 수 있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어쨌든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많이 왔다 하지만 계속 가니까 저희도 뭐 놓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가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사실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기도 또 어렵거든요. 네, 저는 LNF를 가지고 왔는데 네. LNF 같은 소재단을 계속 봐야 한다. 왜냐하면 2차전지 섹터가 계속 확대가 되면 네. 물론 장비도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셀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재화 흐름에 따라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 산업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거기에서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가 있는 게 소재단이고 소재에서도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양극재. 에서 계속적인 주목을 해야 하는데 사실 양극재 기업들 굉장히 주가 높습니다. 현재 그쵸. 가치로 보면은 물론 높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25년, 26년도에 매출치를 끌어왔을 때는 아직까지 이 주가는 적당하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LNF를 주목을 하고 있는 게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불확실한 요소가 해소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미국에서 진출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는데 관련했을 때 양극재가 핵심 광물로 지정이 되면서 한국에서 만들어도 되고요.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 유출 우려로 미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았었는데 관련했을 때 IRA 세부 법안이 나온 다음에 3월 이후에 회사 측에서 재신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보니까 관련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적인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의존도 굉장히 높았다는 점인데 네. 관련했을 때 고객사 다변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포드라든지 폭스바겐 그리고 파나소닉 관련했을 때 신규 거래처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단일 의존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할 수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테슬라가 내재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직납에 대한 대상으로 테슬라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고 네. 특히 2월 말에 테슬라와 3조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어요. 관련해서 실제로 체결을 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매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LNF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컨센 하회할 예정이지만 네. 2분기에는 계속적으로 실적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특히 전년 동기에 대비했을 때 계속적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의 성장 속도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 LNF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가격 전략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결국에는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초가에 접근을 하셔도 좋지만 분할적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1만 5천 원 사이까지 네. 1차적으로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30만 원까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수적으로 38만 원을 제시를 했는데 네. 최근 증권가 목표 주가를 보면은 40만 원 중반대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보니까 목표가는 3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대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전지 소재 결국에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김신 팀장 결론을 지었습니다. LNF를 그중에서도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잘 내일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정보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팀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